안녕하세요. OKDevTV 캐논 허국남입니다. 예, PostgreSQL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를 EC2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일단은 EC2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버전 사용할 거고요.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C2에서 네, 인스턴스 시작하고요. 그다음 포스트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네, 다른 옵션 말고 여기 64비트 암으로 X86이 아니라 암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게 조금 더 빠르고 가격도 가성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예, 마이크로의 T4G 마이크로의 CPU 두 개, 메모리 1기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네, 키는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 사용하고요. 보안크로 네, 네 번째 만들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30기가까지는 뭐 무료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GP도 2가 아니라 3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기본으로 되어 있죠. 인스턴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스턴스 아이디가 여기 있고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IP가 나왔습니다. 대략 10초 정도 기다리면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새로 띄우고 SSH 하고 여기 EC2 유저에 그다음에 IP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핑거프린트 yes라고 대답을 하고 접속이 됐죠. 네, 여기에서 수도 DNF, 예전엔 YUM을 많이 썼는데 요즘엔 DNF를 여기선 제공합니다. 아마존 리눅스 2023 이미지고요. 여기에서 리스트하고 그랩 포스트 그레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예, 쭉 나오게 됩니다. 예, 요 PostgreSQL 15를 잡고요. 명령어는 제가 OKDevTV.com에 MIB에 PostgreSQL로 여기에서 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실수할 뻔했네. 예, 여기 서버, 예, 여기 서버, 여기는 클라이언트만 있고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를 설치를 해줍니다. 수도 dnf 그 다음에 인스톨 예, postgresql 그 다음 y 이렇게 해주면 예,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db 아니, 리눅스를 껐다 켜도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는 명령이고요. 수도 systemctl enable postgresql 예, 이제 데이터베이스 셋업을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설정 파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분투나 뭐 이런 데는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관련된 문서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 su로 EC2 유저에서 루트로 계정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리슨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포트를 찾아서 코멘트를 제거를 해줍니다. 슬래시하고 리슨 엔터 치면 여기 왔죠. 여기에 X를 눌러서 요거 열어주고 또 X를 눌러서 이것도 열어줍니다. 예, 콜론 WQ에서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리스타트는 지금 안 해줘도 되고요. 두 번째 설정할 것이 이제 예, 관련 계정이거든요. 관련 계정으로 여기에 VIM 형제죠. 예,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주석으로 처리된 게, 예, 이 설정 파일에 대한 코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용은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피어 요거를 그냥 개발용이기 때문에 트러스트로 그냥 최대한 풀어줍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덴티도 DW에서 지우고 A로 입력 모드로 바꾼 다음에 트러스트, 그다음에 DWA로 트러스트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 이렇게 세 군데만 바꿔주면 되고요. 콜론 WQ로 나옵니다. 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을 합니다. 수도 PostgreSQL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 수도 su-하고 Postgres라고 입력을 해주면 그러면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포스트그레스 계정에서 PSQL이라고 해주면 포스트그레스 15.6 버전으로,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프롬프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데브 유저라는 계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계정의 패스워드는 인크립티드 패스워드 데브 패스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브 DB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네,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났고요. 컨트롤 D를 누르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접속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PSQL-U, 그 다음에 데브 유저, 그 다음에 마이너스 W, 그 다음에 마이너스 D하고 데브 DB, 예, 요렇게 하면 패스워드는 데브 패스라고 했죠. 예. 그러면 접속이 됐습니다. 예, 요렇게 접속을 했는데,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계속 작업을 할건 아니니까요. 디비버를 통해서 원격에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버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접속 테스트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그레스는 코끼리 마스코트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 코끼리 로고고요. 네. 여기에 EC2 IP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터널링에서 들어갈 겁니다. 터널링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여기서 이제 IP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스템 로그인을 하고 로컬호스트로 작업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IP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 시스템 계정이죠. EC2 유저. 그리고 퍼블릭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터널 컨피그레이션 테스트 접속이 됐고요. 만약에 뭔가 안 맞으면, 예, 이런 식으로 그 접속이 안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접속이 됐고, 그 다음 메인으로 가서요. 호스트는 로컬호스트가 됩니다. 터널링 SSH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DevDB고요. 기본 포트는 5432입니다. 유저는 Dev 유저,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Dev 패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테스트 커넥션을 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접근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계정이 안 맞으면, 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예, 피니시를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스키마 표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데이터 테이블을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테이블, 뉴 테이블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컬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크리에이트 뉴 컬럼. 그다음에 예,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이브 이렇게 해주면 SQL이 이렇게 나오고요. 퍼시스트 해주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고요. 오케이 데브 TV 이렇게 예, 만들어졌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SQL에서 셀렉트 그다음에 테이블이 뉴 테이블이고요. 셀렉트 올 프롬 뉴 테이블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를 입력하면 입력한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트그레스를 EC2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로컬에서 접속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인스턴스는 종료를 시키도록 할게요. 사용하지 않는 클라우드는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상 OKDevTV 개누 허강남이었습니다.